자, 이승용님. 네. 사적인 모임에선 편하게 대화하는데 거래처 업무차 만나는 사람 사이에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어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거래처와 대화할 때 주도권을 뺏깁니다.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이 저조해서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 네. 근데 매출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거죠. 아, 어떤 영업이세요? 네, 이제 원단 영업을 하거든요. 생산을 해가지고 중대문 종합시장에 주로 다 네. 그 이제 만나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이제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런 사람도 제가 사실 한 15년 넘게 영업하면서 항상 제 스스로가 거래처들에서도 아 당신은 너는 영업 타입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아, 성격상 제가 이제 약간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스스럼 없이 대화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바뀌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너는 영업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를 지금 영업, 넌 영업 스타일이야 이렇게는 못 바꿔요.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럼 야 넌 영업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잘하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야 너는 영업 스타일이야 당연히 잘하겠지 근데 어 영업 스타일이 아닌데 잘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뭔가 이 친구는 잠재력 아니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실수 안 할 것 같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갈 것 같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업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약삭 바르지 않고 이속 챙기지 않고 보통 세일즈맨 그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크, 말 잘하고 말이야 아, 이러고 말이야 약삭 바르고 막 이런 이미지.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그쪽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본인이 가진 캐릭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되게 인상도 좋고 편안하시니까 좀 이거 노력해 보세요. 남이 말할 때. 맞장구를 좀 많이 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건 쉬워요. 그냥 끄덕여주고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맞장구 쳐주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질문해주고 아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요거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응? 해볼까? 무슨 영어 비슷하죠? 원단. 아 요즘 그 잘 나가는 원하는 거야. 아, 이, 내 말을 따라. 아, 요즘 잘 나가는 원단을 궁금하시면요. 그러는 거야. 나 요즘 잘 나가는 원단이 뭐예요? 요즘 잘 나가는 원단이 궁금하시면. 그래요. 요즘 잘 나가는 원단은요. 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벌잖아. 그니까 바로 말이 안 나오잖아. 이럴 때 상대 말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 나 생각하면 되잖아. 그 맞장구 쳐주면서 질문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스피치가 좀 떨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확 늘어요. 그 정도 이태리 원단 그 수입한 거 있어요? 이태리 원단. 그렇지, 잘한다! 그렇게, 근데 모든 얘기를 따라하면 안 돼요? 눈치채, 인간이 이상 같은데? 두세 번에 하나 정도씩 따라하잖아? 되게 좋아해요. 은근히 여기 되게 요 효과 있습니다. 제가 잘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게 몸에 배있어요. 그래갖고 쏙 중간에 말 따라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좀 생겨요.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해주니까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넌 영업 스타일이 아니야가 장점이다. 오히려 그게 나는 그게 캐릭터야. 근데 영업을 잘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영업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진짜 영업 잘하는 거예요. 원래 잘생긴 남자들이 잘 못 고셔요. 원래 좀 약간 이렇게 오징어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잘 꼬셔요.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변에 생전 남 겁나 많아. 그러니까 설마 저렇게 생긴 애가 바람을 필까? 여자 셋이야 막 셋이 돌려만 전혀 상상을 못하는 거지. 이게 반전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승용님 뭐 워낙 잘생기고 딱 보니 뭐 신뢰감 가게 생겼어.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이게 사기 안 칠 거가 생겼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잘하실 거예요. 오케이.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